안녕하세요, 삼촌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이탈리아 여행 선물 이야기입니다. 이건 대박입니다. 대박. 선물은 쉬우면서도 어렵잖아요. 예전에는 여행 선물이면 다 신기하고 귀해서 감동이 있었는데, 요즘은 물건들이 너무 흔해서 웬만해서는 감동받기도 쉽지 않고 감동을 주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프랑스와 이태리 여행 선물을 추천합니다. 선물이 뭐가 좋을까? 그래서 유튜브랑 블로그 찾다 보면 금액대별로 열쇠고리, 티셔츠, 향수, 명품 지갑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추천하는 선물은 2만원짜리 루이비통, 그리고 5천원짜리 치약계의 샤넬 마비스 치약입니다. 프랑스 파리에는 루이비통 본점이 있고, 그리고 루이비통 카페가 있는데요. 루이비통 초콜릿 박스 엄청 화려하고 명품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안에도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초콜릿 두 가지를 사왔고요. 직각으로 생긴 거 하나하고, 그리고 이 작은 가방에 들어있는 정사각형으로 생긴 초콜릿하고, 두 개 다 가격은 똑같았고요. 둘 다 15유로, 환산하면 21,500원 정도 줬었고요. 저는 약 10개 정도를 사와서 주변에 선물하고 지금은 이렇게 딱 두 개 남았습니다. 이 선물을 했을 때 받으신 분들이 너무 좋아했고요. 한 분은 고맙다면서 같이 먹자고 해서 같이 먹었었는데요, 맛까지 명품 맛은 아니었고 평범했습니다. 그래도 선물 케이스부터 이 포장까지 너무나 고급스럽게 있기 때문에 저는 선물할 때도 제가 막 흥분되고 너무 좋았었고요. 받으시는 분은 처음에 놀라기도 하고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하셨는데, 초콜릿인 걸 알고 엄청 환하게 웃으면서 너무 기분 좋게 받아주셔서 선물할 때 저도 좋았고 받는 사람도 좋았고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프랑스 여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로 이 루이비통 초콜릿 강추입니다. 강추. 15유로, 21,500원. 그리고 이태리 여행 선물은 치약계의 샤넬이라고 하는 마비스 치약입니다. 고급스러운 알루미늄 튜브에 케이스에 그려진 로고랑 그림까지 더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는데요, 마비스 치약은 민트를 50년 넘는 전통 방식으로 블렌딩을 해서 제조한 치약이라고 합니다. 저는 민트 치약이니까 개 중에 가장 강한 걸로 클래식 스트롱 이 녹색을 구매했는데요, 이 제품이 베스트셀러고 마비스 치약 중에 가장 먼저 탄생한 기본 제품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자스민도 있고 진저, 시나몬 등 7가지 이상의 제품이 있는데요, 색도 다양하게 이쁘고 모양도 화려하고 겉부터 고급 스러움이 있으니까 골고루 사서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당 2.2유로, 그래서 약 5,600원에 구매를 했는데요, 이태리에서도 약국, 마트, 기프트샵 등 가격이 너무 다양하고 격차도 심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구경 다니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공식 온라인몰이 생겨서 인터넷에서도 살 수가 있는데요, 가격이 85mm 19,900원이고 직구로는 8,000원대에도 구매할 수 있던데, 가격이 크게 중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직구로 구매해서 종류별로 사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치약계의 샤넬이니까요. 이태리 여행을 하면서 혹시 선물할 사람이 많아서 조금 부담된다,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서 조금 부담된다, 많이 말고 조금 부담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사세요. 선물은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니까요. 오늘 삼촌의 프랑스 이태리 여행 선물 이야기는 여기까지. 루이비통 초콜릿과 마비스 치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기념으로 에펠탑 열쇠고리하고, 그리고 필론이라는 브랜드의 두 개를 샀습니다. 오늘보다 더 발전하는 오늘의 주인공 삼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이비통 초콜릿 먹고 치약계 샤넬 가지고 양치해야겠구만. 아, 칫솔도 있네. 루이비통.